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론 할 차례죠. 지난주에 투자론에 포트폴리오까지 했죠. 화폐 시간 같이 오늘 할 차례고요. 지난주에 주택 정책부터 했었나요? 주택 정책에 임대료 규제부터 했었나요? 좀 복습을 하고요. 어디부터 했는지 잘 기억 안 납니까? 맞나요? 거기서부터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복습을 해왔으니까 다 익숙하신 상황이죠. 자, 지난주에 주택정책의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수요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요량을 증가시키죠. 가격을 낮추니까.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량입니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감소하죠.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가 나타나고요? 초과 수요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감소하게 돼서 초과 수요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늘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수량 변화하는 게 더 크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죠. 근데 못 올라가게 이제 인위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빈틈을 타서 비집고 올라가게 되면은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에서 이중 가격이 나타난다 그러고요. 또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다음에 수요자들은 지불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동이 저하되죠. 그래서 이사를 가기 힘들고요. 그래서 먼 곳에서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통비나 혼잡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급자들은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기피해서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임대료 규제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초과 수요가 점점 더 커지면 부작용도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이제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아래 규제해야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이상으로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죠. 분양가 규제도 시장 가격보다 어디에 설정해야 돼요? 낮게 규제를 해야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이상으로 규제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분양가도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이고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증가시켜서 초과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양가보다 나중에 대팔 때 가격이 더 높아서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전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적 수요가 들어오고요. 그러게 되면 분양시장이 투기시장이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첨을 못 받은 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또 경우에 따라 과소비도 나타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넓은 집을 신청하지 못할 사람이 분양가를 낮게 해주니까 더 넓은 집을 신청을 하게 돼서 과소비가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게 분양가 규제였고요.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가 있었어요. 임대료 보조에서는 이제 더 큰 말이 있었어요. 주택 보조가 있는데 주택 보조에 이제 생산자 보조도 있고 소비자 보조도 있는데 생산자 보조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조하면 이제 임대료 보조를 많이 얘기하고요. 소비자 보조에서 이건 또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현금 보조이지만 정부 정책 의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격 보조죠. 그리고 이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가격 보조,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보조가 나타나면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 효과를 얘기했죠. 여기 효과 나오면 이제 늘 수요 공급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수요량 공급량 하는데 여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저가 주택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여기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예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달동네 주택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 지역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서민들이 그 저소득층들이 사는 그런 곳에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 거기에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초과이윤을 얻겠죠.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초과이윤을 얻게 되면은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장기적으로. 근데 여기서 증가하는 공급은 새로 지어서 공급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사용하는 주택은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은 신축을 통해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가해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죠. 이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건 이제 모두 다 임차인이 혜택 보게 된다는 거죠.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거는 임대인도 혜택을 어느 정도는 본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가야 이제 임차인이 모두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고가주택 시장에서 하향여가 되고 저가주택 시장의 주택의 질적 수준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고가주택에서는 이제 부족해지면은 다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과현상도 함께 말씀을 드렸죠. 하향여가는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게 하향여가고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게 상향여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거분리와 뭐 여가현상에서 그 주거분리라는 것은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죠. 나중에 되면요 주거분리 이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하면 또 오 하고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분리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는 다 똑같은 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체크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가현상하고 주거분리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 고급주택지역 고가주택지역에서는 정예외부가 나타나고 그리고 저가주택지역에서는 부의외부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정예외부 효과 편익은 얻으려고 하고요. 부의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고가주택지역 근처에 있는 저가주택지역은 할증돼서 거래되고요. 저가주택 지역 근처에 있는 고가주택 가격은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고가주택 지역은 정예외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선비보다 가치상승분이 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수선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부외부 효과 때문에 수선비를 투입하더라도 가치상승이 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은 수선을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불량주택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고가주택 지역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낡아지는 지식이 시작하는 것들이 하향여과가 시작이 되죠. 이제 그래서 저소득층이 하나 둘 그런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침입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점차 고가주택 지역은 하향여과가 점차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불량주택촌이 되어가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되면은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이제 그 상향여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순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런 주택 순환 과정에서 불량 주택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 실패다 아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 그랬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세 기착에서요. 조세 기착에서는 누가 더 탄력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탄력성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탄력성 공부하면서 탄력성의 응용을 했었어요. 탄력성의 종류해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했었죠. 자 거기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정상재냐 열등재냐 대체재냐 보완재냐 이렇게 했죠. 탄력성의 종류에서 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시긴 나시죠.
제가 다시 한번 터치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날아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히 날아가기 전에 그래도 터치를 해줘야 이게 훨씬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의도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적당한 이 터치하는 이 주기가 필요해요. 완전히 날아갔을 때 터치하면 이거는 한참 다시 해야 되니까. 기억나시죠? 지금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작으면 열등재, 이렇게 한 거. 교차탄력성은 0보다 크면 대체재, 0보다 작으면 보완재, 이렇게 했나 말이에요. 종류에서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주제에서 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종류, 탄력성의 응용,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요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류는 거기서 끝난다 그랬어요. 탄력성의 응용에 가서 탄력성과 그래프 했어요.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균형의 이동, 예, 탄력성과 균형,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비가 더 했어요. 비가 더. 어딘가 있겠죠. 비가 더. 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맞죠? 예, 그거는 수요곡선이든 공급곡선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품 같은 거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식품. 우리가 먹는 식품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풍작, 흉작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크다 그랬죠. 예, 그런 예를 들어드는 게 그냥 재미삼아 들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품이 풍작, 흉작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크다는 얘기는 그런 식품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공급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는 주제에서 했고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예요. 이럴 때는 균형량은 전혀 변함이 없이 가격만 변한다. 에, 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균형 가격에 변함이 없이 균형량만 변하는 거죠. 여기 이제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요거는 그래프 그려놓고 한 가운데가 판매 수입이 제일 많을 때죠. 그 위는 뭐고요?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 탄력 구간이죠.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때 얘기 안 했어요. 그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전주에 했던 거미집 모형이 나온 거예요.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수탄이 더 크면 수렴량, 공탄이 더 크면 발사면 수탄수 공, 거기서 탄력성과 거미집 모형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 마지막이 이제 여기라고요. 마지막이 네 번째. 예. 탄력성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 조세를 누가 더 부담하느냐 덜 부담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탄력성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탄력성 웬만큼 돼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래봤자 고범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라는 거는 뭐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사치재일수록 뭐 이렇게 클수록 높을수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결정 요인만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씀을 아직 안 드렸거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조세 기착에서는 수탄이 더 크면 뭐고요?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수요자가 덜 부담이죠. 주어를 위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수탄이 더 크다 그러면 수요자가 덜 부담하다 한다. 공탄이 더 크다 그러면은 공급자가 덜 부담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수탄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탄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이 다 부담하는 거죠. 자, 이 반반 부담하는 경우는 이게 똑같을 때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더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키워드가 상대적 탄력도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그 탄력성 양도소득세 부과의 중과 효과 있죠. 조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 공급 동결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다음에 투자론으로 들어서 투자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렛대 효과,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죠. 그래서 정의 지뢰도 나타날 수 있고 부의 지뢰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율 때, 싼 이자율을 이용해서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높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부의질의 효과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지는 거죠. 예외적으로 영의 질에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타인 자본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고 이것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요.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가중 평균. 그다음에 위험의 유형에는 뭐 사금 법인유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우리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위험 관리 기법에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둘둘둘씩 좀 짝을 지어서 기억하면 조금 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아예 내가 위험한 걸 안 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도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고요. 또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짝으로 기억을 하면 좀 기억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리고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감도 분석은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생각하시면 되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니까. 다음에 수익으로 넘어서는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있었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객관적인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죠. 투자자가 요구하는 주관적 수익률인데 경우에 따라 이게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투자되어 있는 돈을 빼가지고 와야 되니까 다른 데서 벌던 만큼은 최소한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은 저기 있다고요. 외부 수익률이죠. 그리고 기회비용 개념과 똑같죠.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저걸 포기하고 와야 되니까 기회비용과 같은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이 좀 있기는 했죠.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다. 뭐 이런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어려운 거는 모르면 패스하면 되죠.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꼭 불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출제 빈도가 좀 낮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난이도 상중하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하게 이제 출제를 한다면은 3대 4대 3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난이도를 3 4 3 하면은 3은 하나도 못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죠. 7만 풀면 된 7. 난이도 중하 그거 100%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70% 풀어가지고 한 80%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나? 56점밖에 안 되는데 아니 80% 풀어도 나머지 30%에서 두 개 찍어서 맞추면 되잖아요. 30%에서 30%면 12문제 아니에요? 12문제 중에 찍어 두 문제 안 맞을까 설마? 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일단은 패스하고 왜냐면은 이 공부라는 게요. 쉬운 거를 정복하다 보면은 어려운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다 해 봤는데 그렇게 돼요. 모르는 것들이 처음에는 몰라도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를 먼저 하고 어려운 거는 패스하고.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희한해요. 제가 지금 다른 데 기출 특강이 벌써 시작된 데가 있는데 난이도 높은 거는 이거는 풀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꼭 집에 가서 풀어봐요 또 그거를. 그래서 또 질문을 해요. 와서 질문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해. 설명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일단 어렵다 하는 거는 패스하고 지나가시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게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풀어보시겠지만 그게 혼자 풀어서 잘 안 되면은 웬만하면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가 문자 보내라고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예,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하는데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저는 이렇게 제가 인기가 없는 줄 몰랐어요. 예, 그 법과목 선생님들은 전화번호를 안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법과목 선생님들은 그 공부와 관련 없는 내용들로 자꾸 전화를 해요. 예, 상담, 법률 상담. 거기에다가 수험생 기간 동안 이제 공부하는데 질문하라고 했는데 합격한 후에도 계속 전화 오는 거죠. 예, 송사 생기면 전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이제 함부로 잘 안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한테 만약에 누가 이제 뭐 다른 분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이 올 때 있어요. 가끔가다 전화 오는데 민법 교수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뭐 공법 교수님 전화번호 알려달래. 그런 경우는 제가 좀 난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알려드리는 목적이 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일 때문에 자꾸 전화 오면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으면은 중단을 하시고 바로 질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아무튼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런 내용들 했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위험을 낮추는데 모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비체계적 위험만 낮출 수 있었던 거죠. 체계적 위험은 낮출 수가 없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낮춰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과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반대가 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상관계수라는 게 있었죠.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1일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1일 때는 효과가 없다 그랬죠. 1이 아닌 경우에는 효과가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다 그랬고요. 일단 효과가 없고 이건 효과가 있고, 자, 근데 효과가 가장 높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이럴 때는 뭐를 뭐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 했고요.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설명드리면서 효율적 전선 했죠. 효율적 전선은 주어진 위험 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를 연결한 선이죠. 자, 근데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한 이런 형태를 갖는다 그랬죠. 네, 이런 형태를 갖는다. 이게 이제 효율적 전선이고요.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위험 회피형인 사람을 전제로 하면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험 회피형인 사람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 무차별 곡선은 위에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죠. 예, 위에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은데, 자, 여기서는 효율적 전선 이 바깥 영역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예, 이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함께 나타내면은 무차별 곡선은 가능한 한 위에 있는 게 좋은 건데 이거는 갈 수 없는 영역이고 갈 수 있는 영역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요 점을 지날 때죠. 이게 바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이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는 접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접하는 점을 찾아가면은 뭐 A 부동산의 몇 프로, B 주식의 몇 프로 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론적으로 뛰어난 것이 전통적 자산 3분법에 비해서 정확한 자산 배합 비율을 알려주기 때문에 뛰어나다 이렇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자, 이 화폐 시간 가치.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재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 205페이지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5페이지에 6번. 거기 이제 표가 있는데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있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죠. 말씀드렸나요? 언제 드렸죠? 지난주에는 안 했죠. 지난주에는 안 했을 거예요. 아파트의 경우 그 이제 표에 지금 상가 오피스텔만 나와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밑에 빠져 있어요. 상가 오피스텔 밑에 아파트 50%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50%이고 그다음에 그 호황인 경우에는 10%, 그다음에 불황인 경우에는 8%, 그게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투자 비중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20%, 30%, 50% 이렇게 돼야 되고요. 투자 비중이. 그 다음에 호황일 때는 20%, 25%, 10% 이렇게 돼야 되죠. 불황일 때는 10%, 10%, 8%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투자 비중이 호황, 불황이 여기가 40%, 여기가 60%죠. 이렇게. 이럴 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 포트폴리오 전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죠. 자, 전체 기대 수익률 나온 김에 풀고 가겠습니다. 전체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개별 자산,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아파트 각각 해야 되죠. 자, 근데 요놈이 투자 비중은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호황일 확률이 40%, 불황일 확률이 60%인데 요거를 0.4, 0.6으로 바꾸는 게 요령이죠. 예, 요걸 이제 0.4, 요걸 0.6 하면은 요거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0.4와 20을 곱하면 8%. 그다음에 0.6과 10을 곱하면 6%잖아요. 그러면은 14%인가요? 14%. 그 다음에 0.4와 25를 또 곱하는 거고 0.6과 10을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0%, 6%, 16% 이렇게 곱하면 4%죠. 0.4와 10을 곱하면 0.6과 10을 곱하면 6%인가요? 잠시만, 이게 뭐가 좀, 아, 여기 8%죠. 8%. 지금 다들 이게 잘못됐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었죠 지금. 믿을 사람 없네 정말. 68이 48, 8.8이죠. 8.8%. 자, 이렇게 된 후에 자 각각의 기대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놈하고 또 해야 되죠. 이렇게 투자 비중에 따라서. 그럼 이것도 숫자를 바꿔야죠. 이렇게 0.2, 0.3, 0.5 해서 0.2와 14% 곱하는 거죠. 그러면 2.8%.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4.8%. 이렇게 곱하면 4.4%죠. 반이니까. 그러면 2, 4, 4, 10에다가 8, 8, 4, 2죠. 그러면 12%.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화폐 시간 같이요. 화폐 시간 가치는 지금 현재 돈 얼마고 미래 돈 얼마고 금액이 같아도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하고 같으냐 이걸 따지는 건데 자 이게 보통 이제 시장 이자율을 많이 기준으로 얘기하는데요.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제 10%라고 치고 이건 이제 연간 10%죠. 1년 후에 10%가 할증되면은 110이 되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할증이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는 할인이라 한다 그랬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린 복리 계산을 하는데 복리 계산이라는 게 이자에 이자 붙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럴 때 할증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1 플러스 0.1을 곱셈을 하고요. 할인을 할 때는 1 플러스 0.1을 나눗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이자율이 할증할 때는 할증률이 되는 거고요.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년만 있는 게 아니라 2년, 3년 여러 해도 나오잖아요. 여러 해도 나오니까 여러 해가 나올 때는 반복해서 곱셈해야 되고 반복해서 나눗셈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숫자를 이제 보통 이제 큰 이제 기간이 막 한 4, 5년 넘어가면은
곱하거나 나누기 하는 숫자를 직접 알려줘요. 이렇게 1 플러스 0.1에 뭐 한 4승 5승 정도는 다 알려줍니다. 근데 2, 3년 정도는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예, 숫자를 안 알려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3년 정도 되는 경우에는 예,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또는 예, 이 상황이 다르죠. 어, 이런 상황이냐 예, 이런 이제 이런 상황이냐. 자, 요거는 이제 반복해서 이건 매년 말에 불입되는 거고요. 이거 한 번은 예, 초에 한 번입니다. 3년을 가더라도 얘는 예, 매년 말 합산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게 예, 이자만 붙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시불이라 하고요. 요거를 연금 형식이라 그래요. 자, 아무튼 한 번이든 세 번이든 예, 요거는 3년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그 이동하는 칸수가 예, 할증되는 그 횟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몇 번 여기까지 할증이 되는 거예요? 세 번 할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할 때 이때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3제곱이 돼요. 자, 이게 이제 1시불의 내과 계수거든요. 이게 1시불의 내과 계수 3년짜리인데 자, 요것을 문제에서 안 알려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 정도는 3년 정도는 한 10년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1 플러스 0.1에 10제곱은 2.594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문제에서 그때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곱셈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문제에서 숫자를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 곱하기 첫 번째 100은 여기까지 오면 몇 년치 이자가 붙어요? 2년치 이자가 붙죠.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여기서 2년치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매년 말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거부터 막 3년치 이자 이렇게 이동하는 칸수로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한 칸 두 칸 오잖아요. 2년 이자 붙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100이죠. 그럼 여기는 121이 되고요. 여기는 110이 되고요. 여기는 100이 돼요. 그럼 다 더하면은 331이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게 3년인데 이런 경우에 연금 형식으로 미래 가치를 구한다 해서 연금 내과 계수가 필요해요. 원칙적으로 이제 숫자를 알려준다면 그럼 연금 내과 계수 표에 가면 3년 10% 가면은 3.3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3.31이라는 숫자를 알려준다고 보통 이렇게 해요. 연금 내과 계수는 이렇게 하거든요. R에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 해서 그러니까 0.1에 1 플러스 0.1에 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거든요. 이 값은 3.31이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3.31을 여기에 곱하는 거죠. 100 곱하기 3.31 하면은 331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식으로 해서 이제 숫자를 알려주는 경우는 그 숫자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한 2, 3년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10년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숫자가 하나만 주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요거 문제 내는데 딸랑 여기에 필요한 숫자 그것만 주면은 다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숫자를 준다고요. 그게 일시불 내과 계수도 주고 연금 내과 계수도 주고 또 감치인 계수도 주고 저당상수도 주고 다 주는데 그 중에서 내가 찾아야죠. 지금 요런 상황인지 요런 상황인지 푸는 사람이 구별해야죠. 지금 뭐 시험 치는 거잖아요. 시험 치는데 그거를 한 개만 주면은 다 알려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그게 미래가치계수가 몇 개가 있고 미래가치계수가 3개가 있고 현재가치계수가 3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자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여기 얼마가 될 거냐. 자,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한 번 예를 들어 10년 후에 얼마가 될 거냐 이럴 때는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일시불 내과 계수라는 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10이 될 수도 있고 0.05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1 플러스 r에 n승해서 숫자를 바꿔 넣어가면서 공식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다는 거죠. 그 표에서 10년 10%를 찾으면 해서 2.594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 2.594를 곱하면 여기 숫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일시불에 이거는 이제 내과의 수지만 미래 금액을 알고 지금 금액이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표에서 찾아야 돼요?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된다고. 현가계수표에서. 자 그러면 구별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거냐 매번 있는 거냐. 이게 매번 있을 때는 매년 말입니다. 요거는 첫해 처음부터지만 요거는 매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10년이라고 했을 때 여기 합산된 금액을 계산할 때 그냥 일일이 다 계산한다면은 요거는 여기까지 오면은 몇 년치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9년치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걸 할 필요 없이 이걸 다 계산해서 공식으로 만들면은 r에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외울 필요 없다고요. 저만 외우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0.1 집어넣고 1 플러스 0.1에 10제곱 집어넣고 빼기 1 하면은 나오는 숫자가 15.94거든요. 이 15.94가 있는 그 표를 알아야 이 숫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표가 표에 10년 10%죠. 그 표에 10년 10% 가면 15.94가 있는데 그 표의 이름은 무슨 표라고요? 연금의 내과 계수표라고요. 연금의 내과 계수표. 거기에서 찾으면은 요거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은. 자, 근데 요거는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고요. 언제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예, 지금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이 금액이. 자, 이거는 또 공식이 R에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 플러스 R에 N승 이런 공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에도 뭘 넣는 거예요? 이제 10년 10%다. 그러면은 여기에 0.1, 0.1, 10 넣고 0.1, 10 넣으면은 이게 6.145라는 숫자가 나와요. 약 6.145. 그러면은 6.145를 여기 1 곱하기 6.145 하면 되죠. 그럼 이 숫자가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또 무슨 표냐 이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공식만 요 공식 가지고 만든 표. 그것은 연금의 현가계수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덜 어려워하는데 이제 마지막 두 개가 이제 관건이에요. 자, 요거는 전부 다 보세요.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 가치 구하느냐 현재 가치 구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어려워요. 다 이제 이 금액 구하는 거니까. 근데 감채기금계수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감채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감채기금. 이게 기업회계에서 기업회계잖아요.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 감채기금이라는 게 그 기업들은 자금을 많이 빌리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100억이라는 100억이라는 이제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된다면 10년 후에 100억이 갑자기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많은 돈을 마련해서 갚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매년 매년 또는 매월 매월 적금을 부어요. 예, 제가 지금 막 이 바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더니 또 별로 집중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요 늘 이제 신경을 씁니다. 한 15분 단위로. 보통 15분을 못 넘기거든 사람들이. 15분 정도 집중하고 수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벌써 보면은 눈빛이 달라요. 집중하는 정도도 다르고 뭐 핸드폰도 봤다가 뭐 딴 데 갔다. 근데 저를 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영혼 없는 표정 있잖아요. 저를 보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딴 거 생각하는 듯한. 왜 우리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상대방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딴 생각하는 듯한 표정들. 예,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지금 조금 바쁘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신경을 못 썼는데 죄송합니다. 자, 요 미래 100억을 갚기 위해서 매달 또는 매년 불입해야 되는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적금 부을 때 이자가 붙잖아요.
그럴 때 감채 기금을 적립한다 그래요. 10년 후에 100억 갚을 그 감채 기금을 적립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회계 용어예요. 감채 기금이라는 게 감채 회계 용어인데 그 적립하는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 말이에요. 그 계산 금액을 계산하려면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는 거죠. 예, 이때 이걸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감채 기금 개수라 그래요. 됐어요? 예, 그래서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면은 푼돈이 계산되는 거예요. 목돈이 계산되는 거예요. 푼돈이 계산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목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푼돈을 계산하는 거고 이 물음표와 숫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죠. 이 물음표와 숫자 바뀌어 있다는 거는 여기에 역수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요것도 물음표와 숫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요렇게 역수의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구조가 요 물음표와 숫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겠죠. 여기가 1이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구하는 값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 학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개수가 바로 요놈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해요.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을 하려고 할 때, 그죠? 예, 이럴 때 여기 곱하기 해서 1 곱하기 저당 상수 하는 거죠. 저당 상수. 이렇게 하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에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상수표 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당상수까지 해서 이 6개 역수관계도 함께 알아야 되고요. 언제 뭐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문 하나씩 하나씩을 순서대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기겁을 하겠죠. 자, 213쪽을 보십시오. 213쪽에 2번 문제 보세요. 2번. 2번에 1번 지문 이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맞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복리 계산 방식입니다.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자, 원리금 균등 분할 균등 상환으로 주택 저당 대출 받았어요. 그럼 벌써 감이 와야 돼요. 예,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3억이 어디에 있는 3억이에요? 3억이 어디에 있는 3억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죠. 여기 5년 후에 3억이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이게 빨리 이걸 표를 그리라 말이에요. 이런 게 나오면은 그래야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3억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비하는 적금액 계산이잖아요. 이거 뭐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푼돈 계산하는 거면서 그죠? 푼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뭐란 얘기요? 감채임 계수란 얘기죠. 예, 이 기업에서 5년 후에 빚 갚을 때 쓰는 그 감채기금 적립하듯이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연금의 내과 계수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연금의 내과 계수는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줘야 돼요. 문제에서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줘야 목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걸 모기 위해서 푼돈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불입액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은 벌써 뭘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푼돈을 계산해야 되는 불입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는 그죠?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이 푼돈 계산하려면 이 소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해서 구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자, 그럼 4번도 보세요. 매월 말 50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그럼 벌써 감이 와야 돼요. 매월 말 50이니까 50, 50, 50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근데 언제 목돈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수입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현재 목돈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활용해야 되죠. 근데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와 역수 관계 있으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죠? 역수까지 묶고 있는 거죠, 지금. 그 4번 지문은 역수까지 묶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맞죠? 됐나요? 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3번 계산 문제도 한번 나온 김에 볼까요? 자, 3번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3년 동안 매년 연말이라 그랬죠. 그럼 3년 동안 매년 연말이라 했으면 이걸 이렇게 빨리 그리시라고요. 3년을 그리시라고. 3년을 그리고 매년 연말이라 그랬죠. 매년 연말 하니까 여기 있죠. 여기 3천, 여기 3천, 여기 3천. 맞죠? 매년 연말이니까 이것의 미래 가치라 그랬죠.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요 놈은 이자 몇 번? 두 번. 요 놈은 한 번. 요 놈은 그냥 다 하고. 됐죠?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좀 쉴까요?